안녕. 실습가입니다. 실습가는 것보다는 버스입니다. 지금 아직 개강 그게 아예 아니라 저희 간호학과만 지금 간단 말이에요. 다른 학과도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강을 안 한 학과가 더 많잖아요. 그래서 시간 맞춰서 나왔는데 진짜 개강했었으면 늦고도 남았어요. 저희가 지하철 내리고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고 모든 인하대생이 다 타야 되니까 그걸 타려고 제가 내리자마자 무진장 빠르게 간단 말 뛰어간 사람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좀 여유롭다. 여러분, 예, 친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네요.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도착했다는 사인을 써야 됐었거든요. 근데 갔는데 제 옆에 시간이 적혀있는 거예요. 오픈랩 할 수 있는 시간? 10시부터 14시까지 총 4시간 할 수 있다는 그게 되어있는 거예요. 제가 어저께 그 파일이 없다 했잖아요. 생각해보니까 그 수강신청 거기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복학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수강신청이 안 된다고 떠서 조교님이 따로 전화 주셔가지고 막 나중에 해라 이렇게 왔었거든요. 그 수업이 이 시뮬레이션 수업이랑 거기에 이 파일이 올라갔던 거죠. 제가 10시부터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수강신청이 안 돼서 이 파일 자체 시간을 확인을 못했다. 그래서 지금 1시간 일찍 와버렸다고 했는데 저 어차피 여기 있으면 되니까 10시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. 배도 고프고 공부하고 있죠. 그 해야 될 거는 작년에 제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똑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. 다행히 그 파일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이게 있었네요. 시간. 다 있어서 기분이 풀렸어요. 오픈을 미리 받아왔어요. 밥 먹을 시간이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. 이게 새로 나왔대요. 카피터 개봉 보일을 약간 개봉한 후 노출하여 흑인 라인과 수액과 수액 세트를 연결한다. 수액을 위를 빼낸다. 빨리 제거한다. 바로 수액 세트 튜브를 카테터에 꽂아준다. 인천 가야 돼요. 8시 정도에 출발할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시뮬레이션 시험 평가가 있거든요. 그리고 실습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실습복이 인천에 있어요. 그리고 내일 제가 첫 팀이에요. 이게 총 스물 몇 팀인데 첫 팀입니다. 30분 일찍 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습복을 챙기러 지하철방에 가야 돼요. 집에 5시에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전날에 가려고 합니다. 그게 나 있어. 소리 언니가 나한테 그랬어.
흔한 23세 취향 어쩌고. 남자 대학생 취향. 너 23세야? 이렇게. 야, 빛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다. 마이크 잘 돼? 마이크로 따로 찍었어, 핸드폰으로. 원래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게 됐네요. 선크림을 발라서 너무 초췌한 것 같아요, 모습이. 칠 수도 있어. 너 몰라서 지금 자연 축하하는 거지. 전 인천 가고 혁이는 장흥 가요. 집 가요. 지금 10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. 더워요. 집 가서 빨리 씻고 실습 꼭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아, 실습복 1년 만에 입는 건데. 저번 주에 오고 오늘 왔습니다. 내일 이거 가져가야 돼요. 저희 원래 그거 출입 명찰이 있는데 그게 아직 없어가지고 이거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, 아마도. 일단 짐부터 빼고 씻을게요. 선풍기를 꺼낼까? 여기 잘 안 있으니까 선풍기를 아예 넣어놨거든요. 짜잔. 좀 시원해졌어요. 아, 진짜 개덥다. 여기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요. 지금 생활용품들도 많이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9월 2일이 완전 정식적인 개강이고 지금은 저희 학과만 개강한 건데 그때쯤 되면 완전 여기에 살아야 되니까 그때 하나씩 그 좀 전에 주문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차피 다음 주에 저 실습 시작이라 와야 되거든요, 여기. 그래서 그때쯤 다 시킬 것 같아요. 화장품도 챙겨왔고 그리고 여기 패드가 없어서 일단 이거 갖고 왔어요. 오늘 쓸 거, 내일 쓸 거. 나 쿠션을 갖고 왔나? 뭐 있네. 뭐 기본적이게 화장할 건 다 갖고 왔고요. 학교에 한 1시간 반?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어차피 집 가거든요. 제가 첫 번째 순서라. 근데 고민인 게 여길 다시 와서 실습복을 두고 갈지 고민이에요. 내일은 이거 중에 하나예요. 여기 안에 시뮬레이션 하는 그게 있거든요. 오늘 선크림만 바르길 잘했다. 얼굴에 지금 다 땀이에요. 짠, 귀여운 레몬 샤프. 저를 재작년에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 배경이 좀 아실 텐데 저를 이번 년부터 보신 분들은 여기를 잘 모르실 거예요. 여기는 제 자취방입니다. 제가 2년 전부터 살던 자취방이에요. 내일 오픈랩을 하나 조금 더 하다 올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, 여덟. 내일은 그 시뮬레이션 평가를 하고 목요일에는 제가 어제 학교에 연습하러 간 그 핵심 간호술? 그거 시험 봐요. 9개 중에서 2개가 랜덤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카페 가서도 그걸 공부한 거예요. 이거 조금만 확인하고 가서 씻을게요. 근데 뭘 하는지는 안 알려주는 게 좀 그렇다. 요것도 챙겨오고 이 패드 제가 좋아하는 이츠 스킨 그거거든요. 감춰줄래? 이것도 챙겨오고 제가 잘 쓰는 앰플 두 개도 챙겨왔어요.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자취를 하러 처음에 인천으로 와서 산 건데요. 인천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이 조금 서울이랑 다른 것 같아요.
같은 한국이지만 물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실 텐데 여기서 씻고 머리를 말리면 머리가 되게 뻣뻣하고요. 머리가 좀 머릿결이 좀 이상해져요. 항상 인천에만 오면 이상해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왜 그럴까라 물어보니까 남자친구의 답변은 약간 소독약? 그게 많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샤워기 필터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. 막 그런 거 걸러주는 거 있잖아요. 여기에서만 피부가 좀 오돌토돌한 게 생기고 약간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요. 제가 그래서 여기서 쓰던 게 있었는데 잘 쓰는 걸 챙겨온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. 저는 그러면 씻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, 씻고 실수북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찾고 씻어버렸어요.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요, 여러분. 이제 여기 살겠지만 이게 안 오는 동안 여기 먼지도 되게 많고 먼지도 되게 많아서 이렇게 제가 지금 기침을 한 달 내내 하고 있거든요. 기침이 너무 심해요. 그리고 목에 뭔가 컬컬한 게 걸리는 느낌? 여기 환기도 내일 저 나갈 때 환기 이렇게 시켜놓고 여러분 밖에 비가 무진장 많이 오고 있어요. 아, 번개만 치다가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입고 온 바지가 땅에 질질 끌리는 거거든요. 저 여기 입을 바지가 없는데 실습복을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오 마이 갓. 방금 일어났는데 비가 진짜 많이 와요. 아, 대박. 안녕하세요. 전 씻고 나왔습니다.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어떻게 잤는지 말씀드릴게요. 제가 어저께 여기 먼지가 너무 많다 했잖아요. 그 후로 기침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심해졌거든요.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. 이게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수면을 깊게 못 잔 거죠. 그래서 계속 일어나서 물 마시고 했는데 원래 밖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. 선풍기 틀고 에어컨은 껐어요. 창문 열고 자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했거든요. 이게 계속 안 그래도 먼지가 많은 집인데 문을 닫고 있으니까 진짜 제가 폐가 살려달라는 기분인 거예요.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. 열었는데 열고 나니까 비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좀 깊게 못 잤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창문을 열고 좀 잤는데 좀 괜찮아졌거든요, 그때? 한 2시간은 창문 닫고 자고 2시간은 창문 열고 자고. 근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중간에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좀 목이 따끔따끔 거렸어요. 고통스러웠습니다, 잠자는데. 비가 많이 와서 청바지 입고 나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실습 바지를 입고 나갈 거예요. 실습복 바지가 딱 발목까지 와서. 자취방이어도 학교 바로 앞에가 아니거든요. 지하철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봤을 때 7시 49분 차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타고 학교를 갈 겁니다. 어차피 많이 안 가요. 한 2-3분 타면 되거든요. 8시 반 정도까지는 가야 돼서 옷 갈아입고 이러니까 도착하면 한 8시 20분? 15분 정도일 것 같아요. 제가 첫 팀이 아니었으면 좀 여유 부리고 나갈 텐데 완전 첫 번째 팀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. 원래 하면 맨 뒤 정도였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컨디션이 원래 한 달 전부터 기침을 해서 컨디션이 엄청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토를 했다 했잖아요. 그 후로 뭔가 컨디션이 진짜 안 돌아오는 느낌이에요. 학교 개강하기 전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실습하고 이러면 더 컨디션 회복이 더 더딜 거란 말이에요. 저 화장 빨리 하고 올게요. 고데기까지 다 했어요. 근데 어차피 가서
머리 묶고 밖에 비어서 나가자마자 머리 고데기가 다 풀릴 것 같거든요. 바지는 실습복 입었고요. 위에는 어제 입고 온 티를 입었어요. 이러다 가면 조금 민망해서 밖에 바람막이 하나를 걸칠 생각이에요. 이제 갈 겁니다. 지금 이거 입어서 벌써 더운데 쉽지 말까. 아니 솔직히 비만 안 왔으면 그냥 입고 나왔거든요. 이게 살짝 붙는 거에다가 바지도 약간 좀 핏이 이상한 슬랙스다 보니까. 가방은 이거. 40분에 나갈 거예요. 나오니까 기침을 좀 덜 해요. 아, 습해라. 지금 바람막이 있고 밖에서는 하나도 안 덥거든요? 시원해요, 오히려. 근데 지하철역에 진짜 너무 덥네요. 바뀝니다. 예상 시간보다 한 10분 일찍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. 오히려 좋아. 촉박하게 오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진짜. 갈아입었는데 땀이 흘러요. 땀으로 샤워했어요. 그러니까 8시 반에 문이 열릴 거거든요. 교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셨어요. 더워라. 아, 가슴 너무 더워가지고. 왕큰 제일 스타벅스 가서 샌드위치 먹으려고요. 그 먹으면서 좀 공부하다가 다시 자취방 가서 집 갈 준비를 해야겠어요. 지금 비가 안 오더라고요. 여러분, 저 집 와서 기절했어요. 근데 그렇게 오래 자진 않았거든요. 원래 한 30분만 자려 했는데 1시간 정도 잤나? 1시간 조금 넘게 잔 것 같아요. 저 밤에 필라테스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다시 서울 가야 되거든요. 얼른 짐 챙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한 30분 후에 나갈 거예요. 한 7분 정도 남았대요. 저 공부하고 있어요. 이거 원래 아이클래스에 올려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오늘 다시 했거든요. 오류가 있어서 수강 신청을 못했어가지고 오늘 수강 신청을 다시 해서 했는데 이게 아이클래스에 이게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못 올려서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. 내일 일찍 가서 공부할 거긴 한데 내일 한 3시간? 일찍 가서 공부하긴 할 건데 일단 집에서 한 번 다 훑고 여기 이론적 근거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내일 3시간 안에 다 외울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 핵심 줄기는 뭐 거의 다 짜라라 이게 흘러가듯이 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론적 근거를 좀 해야 돼요. 영양에 주사기 두 개. 영양에 주사기 두 개. 영양액 다물통. 연결 줄세트. 그리고 물. 이렇게만. 저밖에 없어요. 너무 졸린데. 제 시험을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.
밴티 시켰거든요. 저 원래 클래식 밀크티 시키면 시럽을 두 번 빼요. 너무 맛있어요. 딱 적당히 달달하고 우유 맛이 좀 많이 나는 게 좋아요. 제가 12부터 쉬었는데 30분 전에는 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11시 반까지는 옷 갈아입고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. 집에서 과자를 갖고 왔어요. 다 먹었어. 핵심 간호사 평가. 저는 공부하겠습니다. 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. 전 이거 떨려요. 합격입니다. 제시만 봐요. 저 오늘 옷 갈아입고 집 갈게요. 비가 내려요. 바람막이가 있어서 가리고 갑니다. 아, 배고프다. 어차피 학교가 저희 집 앞에니까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. 여기가 저희 집 앞까지 왔어요. 나는 갖고 있지 확실한 목표. 양꼬치 20개 이상이 고정. 양꼬치 몇 개 먹을까? 이제 못 먹게 혼자 난 독점. 다 뜯어먹는 나는 독점. 양꼬치 몇 개 먹을까? 오잉 갖고 있지 확실한 목표. 나는 무조건 다 뜯어먹고 독점. 대동대 이게 대동도 먹었어. 레전드에 뭐냐고. 이게 위기 우리가 찾던 통으로 위기 넘겨서 그걸 오링 가족이지. 아 여기 끝이 막힐 거야. 서로 그것도 안 그래. 오링 저거 먹을게. 오링 갖고 있지 확실한 목표. 나 혼자 먹는 난 그냥 독점. 혼이 못 먹게 막아 나는 독점. 콩 한쪽도 나눠 먹기. 챌린지. 저번에 먹을게요. 아야. 부러질 수도 있어. 그리고 마지막에 다 먹은 사람이 벌칙이야. 응. 두 번 먹어 너. 너 속에 남아 있는 거 줘야지. 아, 들어. 내려가봐도 방귀
눈 번쩍. 네? 깃발 혀. 깃발기는 혀 여기. 맞아. 형이가. 난 이러고 있어. 형이 나 그때 쳐다봤는데. 이랬지. 이렇게 했어. 지금 카페 하나를 찾아가고 있어요. 그 아오커피? 성동역에서 한 12분 정도? 오늘이 주말이라 솔직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. 엄청 유명한 카페면 못 먹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주변에서 밥을 먹으려고요. 아니면 주변에도 카페가 있으니까. 헐, 닭고기 맛있겠다. 어때요? 이번에 그 컬을 바꾸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그냥 제가 원래 하던 거 사이즈 줄인 걸로 해주셨어요. 원장님이 이거 주셨어요. 카드. 근데 여기 적어주신 게 있는데, 제가 최근에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. 남자만 뺏어오고 싶다는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,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저는 집에 갈게요. 올리브영 같은 거 이거 두 개 샀어요. 테스트 여기 해봤는데 여러 개를, 요거 두 개 조합이 좀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멜팅팟 마지막으로 본 게 이 코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 벌써 14분이에요. 이거 퍼프 이렇게 샀어요. 여러분, 저는 집에 왔어요. 집에 오니까 택배가 왔는데, 그 AOU? 여기 그 포슬포슬거리는 밤 되게 유명하잖아요. AOU 글로이 틴트밤, 9호 베베밤이랑 리본밤이랑 별밤. 이거는 스튜디오 17 팡팡 대왕 퍼프.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초코풀스쿨 대왕 모찌 퍼프였나? 그거거든요. 근데 초코풀스쿨 퍼프가 좋은데 밖에 케이스가 없는 게 한 가지 단점이에요. 뭔가 케이스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건데, 그래서 저는 그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. 오늘 올리브영 갔다가 요 케이스에 든 퍼프가 있어서 샀습니다. 짠,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, 제가 만져봤거든요. 아까 그 투쿠포스쿨 대왕 퍼프는 조금 더 폭신폭신하고 크기가 컸다면, 얘는 좀 쫀쫀한 느낌? 그러니까 투쿠포스쿨보다 보드라움이랑 그 약간 폭신폭신함이 적고 쫀쫀한 느낌이 더 강해요. 이거 더 툴렛. 여기 퍼프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. 원래 그 갈 색깔이 더 유명하거든요. 근데 저는 새로 나온 아쿠아 퍼프를 사봤어요. 해피림 아쿠아 퍼프. 이거 두 개 들어있고,
이것도 케이스가 있어. 이 케이스 안에 이거는 이거 세척하는 그 뭐야 비누. 얘 케이스는 완전 커요. 얘 자체가 커서 그런가? 어 냄새는 오 진짜 쫀쫀해요 여러분. 이게 여러분 퍼프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손가락을 완전 넣어서 써야 된다고 했거든요. 이게 물을 묻히면 더 커진다고 했어요. 저는 매트한 피부 표현보다는 약간 좀 광이 도는 걸 좋아해서 이거를 썼어요. 갈색을 먼저 써봤어야 됐나? 그게 가장 좋고 가장 좀 유명한 기본적인 그런 건데 아무튼 이렇게 보관해야겠어요. 저는 퍼프에 약간 물 묻히거나 토너나 미스트를 뿌려서 사용을 하는데 과연 좋을지.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이거 두 개도 샀어요. 뭔가 손에 발색해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개를 샀거든요. 쥬시 레스팅 틴트 이런 느낌. 얘는 사과예요. 디어 애플. 틴트가 착색이 돼서 살짝 본연의 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퍼프로 좀 입수색을 죽이고요.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일지. 먼저 이 멜로우 페어. 멜로우 페어는 이런 색인데 화면보다는 다홍빛이 좀 빠지는 느낌이 강해요. 딱 페이스 깔기 좋은 색이네요. 약간 봄 웜인 저한테는 약간 좀 색이 어둡긴 한데 제가 워낙 가을 뮤트 색깔? 가을 웜톤 컬러도 좋아해서 그냥 바르거든요. 역시 근데 롬에는 실망시키지 않아요. 기본적인 그게 너무 좋아요. 그 다음 이 디어 애플. 얘가 좀 색깔이 굉장히 예뻤거든요. 이렇게 올리고 얘는 어떤 색이냐면 얘 단독 하나로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것들이랑 같이 바르면 예쁘니까 지금 보이는 색감이 가장 비슷한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봄 웜 색깔은 아니다 이 말이죠. 이런 느낌? 멜로우 페어 하나만 발랐으면 조금 너무 입술만 어두운 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 디어 애플이랑 같이 바르니까 좀 입술이 살아난 느낌입니다. 디어 애플 패키지 보자마자 어? 좀 예쁠 것 같은데?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이게 패키지만 봐도 사과예요. 괜찮은데요? 그 다음 이거 베베밤. 완전 광인데요? 대박이다 이거. 입술에 시럽을 올린 듯한 느낌이에요. 그냥 완전 시럽 느낌? 이 광택감 보세요. 어쩜 이래? 또 안 발라볼 수 없지. 아니 손가락이 닿자마자 너무 광이 돌 것 같았어요. 촉촉하고 글루한 느낌. 여러분 제가 립펜슬 썼잖아요 최근에. 그게 뽑다가 날아가서 먼지구덩이에 들어가서 쓸 수가 없어요 지금. 제 입에 비비는 순간 먼지를 비비는 거나 똑같다. 이거 발라볼게요. 여러분 너무 이뻐요. 어떡해. 다 발라보고 보여드릴게요. 뭐야 이거? 광이 여러분 너무 이쁜데요? 근데 밑에 착색된 게 좀 덜 했으면 더 예쁜 색깔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밑에 착색이 좀 있어서 좀 색깔이 탁한 느낌이거든요. 착색이 없는 상태에서 발랐으면 더 예쁠 것 같아. 전 여기다가 이 디어 애플을 발라볼게요. 이 조합은 진짜 글로우다. 전체적으로는 요거 발라줬고 안쪽에 요거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. 좋은데요? 뭐야? 얘 펄이 있어요. 아 그래서 별밤이구나. 다른 색깔들도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보니까. 얘는 딱 핑크다. 지금은 요거
디어 애플 하나만 바를게요. 디어 애플 하나 발랐어요. 디어 애플 이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죠?